최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텔레비전국 창작단에서는 7부작으로 된 텔레비전 연속극 불길을 새로 만들어 내놨습니다. 최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텔레비전국 창작단에서는 7부작으로 된 텔레비전 연속극 불길을 새로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텔레비전 연속극은 한 평범한 노동자가 사심 없는 애국의 일념을 안고 피타는 노력으로 막대한 속탄을 조략하는 세용의 보이라를 완성해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린 실제한 사실에 기초해서 형상했습니다. 나라의 제부인 속탄을 한동이라도 아껴쓰기 위해 자기 한몸을 불길처럼 깡그리 태우며 고시몰인 탐구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는 우리의 주인공 리철령. 내가 왜 안중당 화국관에 서야 합니까? 몰라서 물어요? 난 이 공장에 그런 일이 나자고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하세요. 이 공장 사람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기술복장 공지가 만들어놓은 조보야에 만족하고 있는데 기술계절 특정한 몇 사람만이 한다고 생각하는 지배인 동지의 그 머리부터 개조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자, 이걸 보십시오. 나라의 재무가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가? 텔레비전 연속극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이 알고 조국이 기억하는 선군시대 참된 애국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진실하고 감동 깊은 생활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 연속극에는 이미 화면을 통해서 우리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텔레비전국 창작단과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텔레비전 문학의 이영권, 유병기, 연출의 김문식, 촬영의 공원예술가 김성서, 김태양, 미술의 김영균. 텔레비전 연속극 불길은 곧 방영됩니다. 텔레비전 연속극 불길은 곧 방영됩니다.